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알람입니다. 세알람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코팅이 깔끔하게 이렇게 뭐야 잘 돼 있는 차량에 과연 자동세차를 돌렸을 때도 이 비딩이 살아있을지가 궁금하더라고요. 또. 노브러쉬 말고 그 솔로 아, 직접적인 물. 뭐 궁금한 게 되게 많아 이거 봐. 아. 창작력이 아주 뛰어내 뛰어내. 하여간 자 지금 뭐 차량의 상태는 굉장히 좋아요. 비도 맞았지만 뭐 세차를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냥 간단하게 세차를 마치고 또 코팅제를 입혀놔서 비딩들이 아주 잘 살아있어요. 아 코팅칙이 참 예쁘게 돼있어. 문득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 손세차장에서 손세차를 맡기고 뭐 왁스를 추가 비용을 내고 왁스를 발랐는데 자동세차 한 바퀴 돌고 나왔더니 코팅칙이 다 사라졌다. 그런 말들이 많아. 용품을 사고도 내가 왁스를 발랐는데 지속력이 한 달이라 그랬는데 내가 너무 이번에는 시간이 없어서 자동세차 딱 한 번만 돌렸는데 갑자기 다 사라져 있어. 뭐 전부 다 친수 상태로 돌아왔다. 이런 경우들이 이제 간간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까마귀야. 까마귀가 오네. 사랑하는데. 내 차 트렁크 열면은 K2 소총 있어. 그걸로 좀 쏴. 그러니까 브러쉬를 이용한 세차 있잖아요. 왜 돌아가는 세차. 그걸 했을 때 과연 이 코팅층이 날아갈까. 왜냐면 자동세차기에 들어가는 약품들은 대부분 좀 독한 것들. 독한 약품. 그러니까 빠르게 세차를 그 깔끔하게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독한 약재를 쓴단 말이죠. 게다가 여러 차들을 많이 그 브러쉬를 이용해서 세차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솔들을 이용하다 보면은 이제 그 솔들 사이사이에 이물질들도 껴있을 테고 뭐 솔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기스야 당연히 많이 생길 거고. 그치. 뭐 그래서 솔 생기는 건 당연한 건데 문제는 그거야. 물리적인 힘으로 막 때리고 독한 약을 때려댔을 때 이 코팅층이 과연 살아남을지 버텨줄 수 있을지. 그래서 한번 그걸 한번 오늘 테스트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셀프 세차장 와가지고 코팅까지는 다 입혀놨으니까 제가 이제 그 자동세차장으로 한번 이동을 해가지고 주유소로 이동을 이동을 해가지고 실험을 한번 해보자고. 오케이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고고. 유턴 한 다음에 주유소 들어가서 바로 그냥 한번 테스트 그냥 쭉 한번 해볼게요. 소를 사용했을 때 과연 왁스가 버틸지 안 버틸지 기스도 얼마나 날지 안 날지. 그러니까 나 지금 그게 제일 걱정되잖아. 기스? 아, 뭐 어때? 얼마나 지금 날지 이게 지금 많이 떨립니다 개인적으로. 괜찮아, 내 차도 아니고 일단 우리 보여줘야 되니까. 야, 너는 보여줘야 연습 되니까. 하고서 저기 어디 산 같은 데 가가지고 내려놓고 오자고요. 산을? 나를 또 왜? 뭘 왜야? 내 몸 아닌데. 그 주유소 막 전경이나 이런 거는 찍지는 않을게요. 괜히 그 또 이 장사에 또 영향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영업에 아무튼 어디 주유소다 어떤 걸 썼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들어가서 내부만 내부는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아 그렇잖아. 그렇지. 그럼 되잖아. 확실히 요즘 이제 세차장들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공업소리 미리 한번 뿌려주시긴 해. 요새 초벌로 좀 한번 해주시네. 초벌이 뭐냐 이거 고기 굽냐 이 새끼야. 확실히 유리창에도 이 비딩 봐. 이거 봐 발수가 확실히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 요즘에 또 실내 닦으라고 이거 주시네요. 한번 닦으라고. 신기하다. 약간의 서비스랄까 이게? 진짜 다녀봤어야 알지. 앞에 유리도 발수 좋아. 오죠. 앞으로 들어갈게요. 투입. 이거는 노터치 세차장이 아니라 브러쉬 달린 세차장이에요. 네. 그대로. 스톱. 파킹해놓으세요, 파킹. 파킹. 선생님 말 들어. 했어. 파킹이 났어. 브러쉬가 움직입니다. 이거 진짜 오랜만에 이거 들어와 본다. 진짜. 안 돼. 기스 망쳐놔라. 안 돼. 일단 거품을 똑같이 뿌리고 약품이 나오기 시작을 하네요. 제발 긁지 말아줘. 소리 봐봐. 소리. 뭐 뜯겨 나가는 소리 나. 진짜 엄청 때린다 걔도. 조금만 털어도 되지 않나? 팍팍 해야지. 팍팍 돌아가 봐야지 인마. 아니
적당히 해도 되지 않나? 그걸. 에이 아직 멀었어. 이것도 멀었어. 이것도 때리는 거잖아요. 이것도. 아 이게 천들이 이게 먼지들이 많이 껴 있는 게 보이는데 이거 좀 퇴사를 좀 안 되나? 아 이게 그 약 중 강 이렇게 안 남아져 있나요? 강 강 강 강. 이거 진짜 세게 때린다 여기 뒤에. 어. 한 곳만 유독 집중적으로 때리네요. 아 끝났어요. 자동차가 짧긴 해. 어. 일단 요것도 물기를 닦아 물기를 또 이게 또 자동차의 맛이죠. 좀 한 번씩 닦아주시는 것도 남아있는 물기를 어. 제거해주시고 타월이 클린 건가? 아니시겠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시겠지? 뭐 이게 좀 이게 묘미니까 사실 뭐 자동차 약간 편리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이렇게 닦아 주시는데 이게 아 잔상은 안 보여. 병이야 병. 자동차 이게 끝났고. 아 내가 막고 나온 느낌이야. 근데 이게 막판에 그게 일하시는 직원분이 타월로 나머지 물기들을 좀 닦아주시는데. 이게 좀 하단을 닦으시다가 위에 올라왔다가 유리에 갔다가 좀 아, 그렇지.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지. 뭐 여기 뭐 한 6만원 9만원짜리 세차받았냐 우리가. 아 뭐 그럼 그렇지. 6천원이야 6천원. 기름 안 넣고 6천원. 기름 넣으면 3천원. 아 여기 되게 기스에게 되게 민감해하시는 거 민감하지 거시네. 민감한데 뭐 우리가 뭐 한 10만원짜리 세차받은 거 아니니까 뭐 아니, 감안해야지. 에이, 그렇지. 마음은 좀 마음이 아파요? 존나 아픈데 오늘 그럼 소주? 소주 콜. 아 본넥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거 광택을 좀 내놔가지고 그 뭐라 해야 솔마카 많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많이 나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쎄하게 들어. 나는 저 뒤쪽 트렁크 부분이 좀 많이 났을 것 같아. 아까 그 마지막에 물기 닦을 때 유독 한 곳만 좀 세게 때리더라고. 아 어떤 상태인지 궁금하기는 한데. 아 근데 코팅층 일단 유리는 코팅층이 생각보다 단단하단 말이에요 여기가. 일단 바디가 문제지. 과연 코팅층이 잘 살아 있을지. 죽어 있을지 살아 있을지 지금 확인해 보고 싶은데 아, 뭐 보이지는 않고. 아, 일단은 저희가 다른 곳으로 좀 이동해가지고 차에서 내린 다음에 한번 세차장으로 일단 이동을 해볼게요. 세차는 얼마나 깔끔하게 됐는지 또 그것도 확인해야 되고 코팅층은 과연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 아, 일단은 우선은 운전을 마저 하고 세차장에 도착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세차 마치고 다시 세차장에 도착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눈에 보여요. 아 저기 본네트에 쫙 있어 지금. 그 왜 그 뭐라 그러지? 그 모텔 출입구 그거. 컷 뭐라 해야 되지? 컷 하는 거 이거. 맞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라인이 생겼어요. 라인이 여기 이 눈으로 보면은 이 거무스름한 뭔가 그 먼지 아니면 이게 때 얼룩들? 아무튼 얼룩이 이렇게 줄 잡고서 계속 이게 생겨 있는 게 보여요. 확실히 딱 보여. 눈으로 보여 지금. 카메라로 한 번만 잡으세요. 이게 잡히려나? 지금 이게 그 방금 보셨던 것처럼 얼룩들이 카메라로 잡는 데는 살짝 애로사항인데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바로 보인단 말이야. 식별이 돼. 되게 많아요. 그리고 되게 커요. 일단 확실히 자동세차는 노터치 그냥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딱히 끌리지도 않고 둘 다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차이는 확실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코팅층이 살아있나 볼게요. 근데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가지고 보면은 살아있는 것 같긴 해요. 비딩이 딱 잡히고는 있는데 한번 물을 뿌려봅시다. 오케이 유리는 확실히 잘 살아있네. 유리는 웬만하면 코팅층이 진짜 많이 안 날라가잖아. 그렇지. 두껍기 때문에 강해가지고 좀 바디는 어떨지 한번 볼게요. 뿌려봐봐. 다행히 다행히 잘 살아있네요. 뭐 크게 깨진 부분도 없는데? 살아있긴 잘 살아있네. 저희가 이렇게 자동세차에서 그 독한 약품 뿌리고 그 솔로 물리적인 힘이 들어가가지고 이런 비딩들이 좀 깨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뭐 유리라든지
본넷 쪽 보면은 비닐들이 깨져 있진 않고 그치. 잘 살아 있네요. 근데 본넷에 분명한 건 아마 스트레스는 줬을 거예요. 아, 안 줬을 리는 없고. 아, 저한테도 좀 스트레스를 줬고. 괜찮아요? 아니요, 안 괜찮아요. 지금 왁스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비오고 나발이군 지금. 다시 좀 이렇게 작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확실히 이게 그 이제 물까지 뿌려놓고 비까지 와가지고 이게 수월 마크를 이렇게 자세하게 잡긴 좀 되게 어려운데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되게 잘 보인다는 거. 확실히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튼 자동차에서 한 번 가지고는 코팅층을 날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요즘 코팅제들이 확실히 좀 좋아져가지고. 그렇지. 자동차 기로 코팅층을 날리지는 못하는데. 한 두 번이면 날아가지 않을까 싶다. 두 번 세 번이면은 아마 날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마 노터치 세차 있잖아요. 노브러쉬 세차기. 그게 오히려 더 코팅층을 더 잘 날릴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그 약품은 알칼리성 약품들로만 나가기 때문에 엄청 독한 거이기 때문에 왁스나 실런트들이 알칼리성 약품에 잘 못 버텨요. 유리막 코팅도 비싼 것만 알칼리성에 버티지. 유리막 코팅도 알칼리성에 약합니다. 그렇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쉽게 생각하면 약간 그거잖아. 그 우리가 자동 세차기라고 하면은 이게 어떤 분이 댓글 달아줘서 나도 좀 공감했는데 셀프 세차는 양치질이면 노브러쉬면은 가글이랑 같다. 비유가 그 차이다. 비유가 좋네. 독하잖아. 리스테린 봐. 파스를 입에 머금고 하는 것 같잖아. 아파. 그리고 주유소에 저희가 전에도 촬영을 한번 했었는데 노터치 촬영할 때였지. 그렇지. 문구에 붙어 있어요. 안내 문구에. 유리막 차량이나 아니면 왁스 시공되어 있는 차량은 그 왁스층이나 유리막층이 깨져도 우리는 손해를 해줄 수 없다. 우리 책임이 아니다. 웬만한 유리막도 좀 진짜 비싼 유리막 아니면은 알칼리성 약품에 녹아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하여간 날이 갈수록 차값이 비싸지고 그렇죠. 손 세차값도 이번에 또 좀 인건비가 올랐잖냐. 그렇지, 또 올랐지. 거기도 거기다라 이제 그 세차 비용들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전국적으로. 근데 또 자동 세차만큼 또 그 싸고 좀 뭐랄까 차를 안 아끼는 사람들 입장에서 가성비만 그만한 가성비가 없어. 솔직히 자동차가 편하긴 하잖아. 그렇지, 뭐 넣다 빼면 그냥 나오니까. 그렇긴 하지만 차값이 굉장히 비싸졌고 뭐랄까 내가 내 차를 정말 아낀다고 하면은 셀프세차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지. 아직까지는 그 자동차에도 좀 기술이 좀 더 그 개발이 좀 돼야 되지 않나. 약간 좀 부족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 아직까지는 내 손이 가장 좋다.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게 가장 좋다. 다음에는 우리가 카나우바 왁스로, 오늘은 이제 실런트 왁스였고 카나우바 왁스로 좀 더 코팅층이 좀 잘 끼지는 왁스 가지고 노브러쉬 세차기를 한번 들어가 봤을 때 좀 더 독한 약품으로 해놨을 때 그때는 과연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그것도 한번 영상을 준비를 해보도록. 뭐 또 안에 이번에는 비중은 뭐야? 알지, 이거야 알지. 너만 몰랐어. 난 이거 같이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잖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 다음에 또 더 좋은 세차 영상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